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일 임수를 첫 번째 기사 1411년 명력낙군년 백관을 거느리고 신년 축하의식을 거행하고 연회를 베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명나라 황제의 재정을 요하하고 여러 신하의 조화는 정지하게 하였다. 종친들에게 편전에서 연회를 베푸고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오돌이 지휘 동맥과 천모가가 사람을 보내어 곰의 가축과 녹비를 바치다. 웅피와 녹비 한 장씩을 바쳤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저화의 유통 대책과 환도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다. 영의정부사 하윤과 좌정승 성승린이 한경으로 간다고 하직하니 임금이 저화를 행할 방책을 물었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또다시 추포를 저자에서 끊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시고 공장의 대가도 모두 저화로 지급하게 하되 만약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관에 고발하도록 허락하여 죄를 주시고 또 장사치들에게 월정을 부과하게 하소서하였다. 성승린이 말하기를 신도는 길이 넓으니 길 양쪽의 백성들이 시루를 짓도록 허락하시고 또 남산에다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도록 하소서하였다. 성승린이 또 대가가 남쪽으로 돌아갈 날짜를 정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복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9월이 길하다고 하였다 하였다. 성승린이 말하기를 비록 길한 달이 아니라 하더라도 3월달에 환도하여 여러 곳에 계셨다가 9월이 되거든 창덕궁으로 환호하소서하니 임금이 모두 윤호하였다. 환경은 한양이며 월정은 다달이 징수하는 세금이고 시루는 시전 곧 가계이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변정 기간이 지난 하윤의 을자 하영을 변정토록 명하다. 하윤이 아뢰기를 신의 을자 하영에 대한 종량의 일은 헌사에서 한 년의 상 신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물리쳐 싸우니 빌건대 명하여 수리하도록 해주소서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허락하고 사헌부에 명하기를 하영이 양천에 대한 일을 너희들이 기한 내에 신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리하지 아니하나 하영의 어미 조는 오랜 장적의 백정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50년 이후부터 수척으로 시행되어 왔으니 의심스러운 생각이 없지 않다. 마땅히 다시 변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을자는 첩의 자식이며 종량은 종이나 천민으로서 양민이 되는 일이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저화의 사용을 강조하다. 저용감의 추포 1250필을 시가에 내어다가 각기 새 끝으로 끊어서 다시는 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게 하고 궁중으로 실어다가 이를 보는 복례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였다. 또 명하여 한경의 저용감 추포 2000필을 내어다가 시가에서 또한 이와 같이 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화의 법은 모두 말하기를 오래 시행하면 될 것이라 하지만 이제 들으니 저자 사람들이 비록 한 가닥의 실이라 하더라도 저화는 바꾸지 않는다고 하니 엄하게 형벌하는 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만약 형벌을 쓰지 않는다면 법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부상 대고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있는데 가난한 백성들은 한 말의 쌀도 얻지 못하게 되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비록 궁하고 가난한 사람을 진휼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람마다 구제할 수 있겠는가?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장사치와 공장이들 때문이다.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시행하겠는가? 형벌을 사용하는 법들을 반드시 내 말을 기다려야 하겠는가? 장사치에게 월세를 배로 징수하는 방법과 공장이에게 품삯을 주는데 반드시 저화로 지급하는 방법을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또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장사치들의 세금은 한 달에 저화 3장씩을 더 받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의정부에 이르기를 부상 대고가 몰래 미포를 가지고 사사로이 무역하기 때문에 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화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망과 한탄이 날로 심하여 가니 내 이것을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지금 저화의 법을 백성들이 비록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세가 그만둘 수 없으니 경들은 이를 도모하여 소민들로 하여금 원망과 한숨을 지어 화기를 감상하게 하지 말라. 어찌 한번 모으고 한번 흩트는데 의논이 분분하여 한갓 한 단만 일삼다가 마침내 성공을 거두지 못함이 옳겠는가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제주의 성을 수축토록 명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세자에게 신도로 돌아가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동문 밖에 나가 전송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다리 금성을 범하니 일관을 불러 기양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다. 내가 문헌 통구를 보니 28수가 하늘에 포열해 있고 여러 나라가 각기 열수의 분도 안에 있게 되어 만약 성변이 있게 되면 그 분도 안에 있는 나라가 이를 근심하였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달이 목성을 범했을 적에 일관이 기양하기를 청하였으나 나는 우리나라가 미성과 기성의 분도 안에 있고 또 달이 목성을 범하는 것이 매우 잦으니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여 기양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지금 달이 금성을 범했기 때문에 문헌 통구를 상고해 보았더니 이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성의 분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 일관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천변을 만났다고 반드시 빌 것은 없다. 어찌 군신이 각기 자기에 맡은 바 일을 바르게 하는 것만 같겠는가 하고 서운정 예순을 불러 말하기를 달이 금성을 범하였다 하는데 무슨 분야인가 하니 애순이 대답하기를 위의 분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오성은 본래 분야가 없는 것인데 어째 위의 분야라고 하는가 하고 하니 대답하기를 범한 것이 위의 분야에 있습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경성의 성을 함락당한 죄로 곽승우를 파직토록 청하다. 그 소는 이러하였다. 상벌은 나라의 대병이니 한 사람을 상주면 천만이니 권장되고 한 사람을 벌주면 천만이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주고 한번 벌주는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군 동지 총재 곽승우는 성질이 우악하고 잔인하며 행실이 경박하고 반복하여 불충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소도군을 섬길 때는 군사를 움직이려 꾀하였고 또 회안군을 따라 사나운 마음을 마음대로 행하여 온 나라의 시민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을 터인데 전하께서 너그러이 용납하여 죄를 주지 아니하고 여러 번 높은 벼슬을 더하여 주셨으니 은혜가 몹시 우악하였습니다. 곽승우는 마땅히 자신을 잊고 나라에 몸 바쳐 전하의 만극한 은덕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변방의 소임을 맡아 산륙을 막는데 용병의 규율을 잃어 적에게 패하고 또 침례한 구적을 만나자 군사를 거두어 싸우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성을 버리고 도망하여 마침내 성왕의 능침이 있는 땅을 적의 수중에 빠지게 하였으니 곽승우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오히려 부월의 형벌을 용서하여 가볍게 말감의 형벌을 시행하셨으니 온 나라 시민이 더욱더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찍이 한 해도 넘기지 아니하여 이를 발탁해 추구해 두셨으니 신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 곽승우가 공이 있다고 여기시며 충성이 있다고 여기시며 지혜와 용기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의 관하 왕정과 최철생은 이미 벌써 복제되었는데 곽승우만이 홀로 목숨을 보존하였고 또 은총을 받음이 우악하니 그것은 형벌을 쓰고 상을 주는 뜻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한데 후세의 변방의 소임을 맡은 자가 이로부터 권징하는 바가 없을까 염려됩니다. 또 성조의 충신 의사가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지금 군사를 복멸시키고 성을 함락당한 사람을 가지고 총재의 직임을 맡기시면 옳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교명을 도로 거두시어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소를 보고 언짢아 하며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찌 두세 사람의 문신에게만 힘이 있겠는가? 내가 잠재해 있을 때 전라도 도원수가 되어 두 도를 영솔하고 그 나머지 여러 도는 모두 주장하는 바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도 전라도 한도 사람만 쓰고 그 나머지를 모두 쓰지 말란 말인가? 그대들은 말할 만한 일이 없으면 모두 집에 물러가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소 가운데 소도군과 해양군을 섬겼단 말이 있는데, 오늘날 기용한 여러 신하들 가운데 오직 곽승우만이 전에 주인이 있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의탁할 곳이 없었단 말인가? 반신 이무와 여성군 여강군 무원군 같은 자에게도 모두 의탁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모두 거두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이러한 말은 여러 신하의 마음만 소동하고 난을 조장하는 데 알맞을 뿐이다. 하니 정은 급류가 대답하기를, 오늘날 청한 것은 바로 곽승우가 경원에서 성을 함락당하고 군사를 복멸시킨 죄입니다. 소도군과 회양군에게 미치게 된 것은 그가 옛날부터 죄가 있다는 말을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중간 노희봉이 이 말을 가지고 들어가 아뢰었는데 차고된 것이 있었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그 목소리가 대궐 안을 진동하니 근신들이 모두 실색하였다. 중간 김화상에게 명하여 노희봉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중문으로 쫓아내게 하였다. 김화상이 중문에 이르러 벗겨진 사물을 노희봉에게 씌워주니 노희봉은 손으로 벗어서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겨우 층계한 계단을 내려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다쳐서 아팠으므로 소수들을 불러 부예하여 나갔다. 김화상에게 명하기를, 소 가운데 충신 의사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람들의 성명을 빨리 초록하여 아뢰라.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전일에 의탁한 적이 있는 사람도 아울러 기록하여 아랜다면 그 죄를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급류가 대답하기를, 온 나라 아니 전하의 신민인데 어디서 다시 충의의 인사를 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빨리 초록하여 아뢰라 하고 또 승정원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후술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소를 보았으면 마땅히 물리쳐야 할 것이니 어찌하여 나에게 아뢰고 난 뒤에 옳거니 그러니 하는가 하였다. 지신사 김여진은 어명을 듣고 부들부들 떨었다. 소도군은 이방석이고 해양군은 방간이며 소수는 어린 내시를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찰관으로 손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판 사제감사 권문희를 귀양 보내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권문희는 풍에도 경찰관이 되어 손실을 살피지 아니하여 일이 끝난 다음에 실의 숫자가 과다하게 되었고 마음대로 손의 숫자를 더하였으니 전하께서 책임을 맡긴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경제 육전에 의하여 좌회를 과하소서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출근부를 허위로 기재한 전구서 영 윤지화를 파직시키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윤지화는 공좌부를 지우고 출근하지 않는 날에 서명을 하였으며 또 동료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이를 지우고 대신하여 서명하였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공좌부는 출근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모친상을 당하여 전지를 다툰 민방보 형제에게 죄를 주다. 그대로 따랐다. 이들 형제가 어미의 상을 당하여 전지를 다투어 풍속을 해쳤으므로 사헌부에서 상언하기를, 고신을 거두고 죄를 과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이틀 동안 하늘을 지나갔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윤규, 윤산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강지처를 벌인 조말생을 면직시키다. 윤규로 좌부 대언을, 유산울로 좌사관 대부를, 조치로 사헌 집일을 삼았다. 이 앞서 조말생으로 집일을 삼았는데 헌부에서 조말생이 조강지처를 벌이고 부잣집 딸에게 다시 장가들어 풍속을 어지럽혔으므로 그와 더불어 동료가 되기를 달갑지 않게 이겼다. 그러므로 이때 이르러 면직시켰다.
태정실록 21권 태정 11년 1월 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장 대부 등을 동원하여 20일 동안 남산 등지에 소나무를 심다. 공조판서 박자청을 함경에 보내어 강릉의 대장 대부 500명씩과 경기의 정부 3천명을 데리고 남산과 태평간의 북쪽에 무릇 20일 동안 소나무를 심게 하였다. 태정실록 21권 태정 11년 1월 7일 무진 네 번째 기사 개성전에 봄 제사를 골삭케 한 예조 정랑 권보를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5일 동안 가두었다가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개성전에서 사시대향을 행하는 것은 일찍부터 성법으로 되어 있는데 권보가 이때 예무로 있으면서 즉시 알리지 아니하여 춘향을 고랬기 때문이다. 태정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7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굶주린 백성에게 쌀과 콩, 쌀 10두와 콩한 석씩 을 주라고 명하였다. 태정실록 21권 태종 11권 11년 1월 9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대우군 박미를 동맥 갇힌 모가가에게 보내 약탈해 간 인구와 소 말을 돌려보내라고 하다. 태정실록 21권 태정 11년 1월 9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 등이 재략과 위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무비를 중하게 하도록 청하다. 그 글에 이르기를 극이 생각한데 사조의 용맹과 급약은 주장에게 달려 있고 주장의 현부는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것이니 편장 비장에 이르기까지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호군 대우군과 호군 사직으로 군사의 일을 맡아보게 하니 어찌 모두가 소임을 이겠는다 하겠습니까? 또 군사들은 그들의 품질이 낮다고 하여 업신여김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긴다면 쓰기가 어려울 듯하오니 이제부터 시직 산직을 구애하지 말고 재략과 위망이 있는 자를 신중하게 간택하여 그 임무를 관장하게 해서 무비를 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정실록 21권 태정 11년 1월 9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9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제야의 불꽃놀이에서 군중을 놀라게 한 군감승 최해산을 용서하다. 최해산이 제야의 불꽃놀이를 할때 자신이 몸소 살피지 않아요. 군중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죄가 장 100대에 해당하였으나 명하여 최해산을 용서하고 그 약장에게 편형을 가하게 하였다. 태정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9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하직한 오도리 사람에게 옷한 벌씩을 주었으니 오도리가 장차 돌아가려 하기 때문이었다. 태정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태정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문은 통구를 상고하여 노인성의 제사에 제단을 쌓고 희생을 사용케 하다. 한결같이 문은 통구의 옛 제도를 따르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봄 가을로 노인성의 제사할 때 특생을 사용하나 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제사 지낸 다음에 소격전에서 기르오니 빌건대 적전이 이급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문은 통구에서 노인성의 제사 의식을 보고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특생은 소의 희생을 말한다. 태정실록 21권 태정 11년 1월 1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노인성을 제사하는 규례를 상정 채택하다. 상서하기를 신 등이 삼가 고전을 상고하니 주 나라 제도의 추분 날 수성이에게 남교에서 제사 지냈는데 대종백이 1월 성신을 제사할 때그 생체를 섭더미 위에 얹어놓고 구워서 그 연기가 오르게 하였으니 양에 보답하는 소이라 하였습니다. 또 한나라에서 소를 가지고 영성에 제사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성신을 제사하는데 소를 사용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우리 조정에서 노인성을 제사하는데 소를 사용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에서 그 법을 취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전도의 폐법을 따라 소를
진설하기는 하나 이를 굽지 아니하니 희생을 사용하는 뜻에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희생을 구워서 그 연기가 오르게 해야 합니다. 또 천문지를 살펴보면 노인성은 항상 추분날 아침에 병방에서 나타나 춘분날 저녁에 정방에서 사라지는데 노인성이 나타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임금이 수청하는 까닭에 추분날 남교에 나가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본조에서 춘분 추분에 노인성을 제사 지내는 것은 대개 가을에 나타나고 봄에 사라지는 뜻을 취하여 이를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나라 제도를 따라 추분에 하나에 남교에서 제사 지내고 그 제단의 제도는 송나라 정화 때의 올해 신의를 취하여 높이 3척, 동서 길이 1장 3척, 남북 길이 1장 2척 사방으로 섭돌 하나씩 내고 그 다음은 25보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수성은 노인성이고 대종백은 제사를 맡아보는 벼슬을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정탁 등이 종묘의 춘향제 헌관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공신이라 용서하다. 사헌부에서 청성군 정탁, 연성군 김정경, 총재 하구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이를 용서하였다. 정탁 등은 종묘의 춘향제의 헌관으로서 미처 서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정탁, 김정경은 모두 공신이고 하구 또한 공신의 아들이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1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사직 김득방 등 300명이 신문고를 쳐서 탄원하니 응양위에서 다시 공회전을 주도록 명하다. 전에 사직 김득방 등 300명이 신문고를 쳐서 자신들의 근로를 진술하였기 까닭에 이를 내려준 것이다. 이보다 앞서 군량을 준비한다고 하여 공공연히 거둔 것이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2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저화 유통을 위반한 상인들 등의 처벌 강화를 건의하였으나 윤허한다. 공장과 상고의 저화 징수법을 정지하다. 상세에 이르기를 부상대고와 여러 장인들이 국법을 어신여기고 몰래 쌀과 포로 사사로이 무역하여 저화를 쓰지 아니하므로 나라의 법이 점점 해이하여집니다. 한승부와 유사 경시서로 하여금 상항의 법령을 범한 사람은 그 준자와 받은 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범한 바 경중을 분간하여 중한 자는 법에 따라 처형하여 널리 보이고 경한 자는 장 100대의 수군에 충당하되 그 가사는 모두 관가에 몰수하게 하고 만약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범죄자의 가산의 반을 상으로 충당하소서. 한승부 유우사 경시서에서 마음을 다해 봉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헌부에서 이를 고찰하여 판지부 종률로서 논제하여 기강을 진작시키고 대법을 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사헌부에서 이졸들로 하여금 미복 차림으로 저화를 가지고 공장의 집으로 가서 이를 탐지하게 하여 만약 달갑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를 구속하여 신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백성을 속이는 짓이다 하고 명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한승부로 하여금 모든 대소 공장과 상고의 이름을 기록하여 장부를 만들게 하고 달마다 월말에이 되면 세금으로 저화 한 장씩을 징수하게 하여 항규로 삼으니 여리와 저자 사람들이 모두 영업을 그만두고 도망하여 그 공공함이 매우 심하였다. 이때 이르러 이 법을 정지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2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기도의 창국의 환수에 대해 호조판서 이응에게 묻다. 이응을 불러 말하기를 경기 사람으로 의창의 곡식을 구워 간 자는 몇 사람이며 갚은 사람은 또한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것을 수납할 때 3분의 1을 저화로 받으라는 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응이 대답하기를 자세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다니 어찌된 일이냐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원단의 제사를 예제에 의거하여 시행하다.
서천군 한상경이 상언하여 원단의 제사를 한결같이 예제에 의하였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단의 신주와 제궁이 없고 또 하늘의 제사 지내는 희생은 송아지를 쓰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늙은 소를 쓰는 것은 모두 예에 맞지 아니한 까닭에 한상경이 이를 청한 것이었다. 신주는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부엌을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0일 계유 네 번째 기사. 각 위에 절제사를 두고 연사종을 의흥시위사 절제사로 임명하는 등 인사 발령. 각 위에 절제사를 두었다. 의흥시위사 절제사에 곡산군 영사종을 동지총재의 김만수를 경계 절제사의 이지시를 충좌 시위사의 한평군 조연을 의주 절제사의 우박을 웅무 시위사의 철원군 윤자당을 청주 절제사의 박구를 신무 시위사의 장천군 이종무를 동지 총재의 조비병 비형을 용량 시위사의 순영군 이지를 동지 총재의 정경을 용기 시위사의 회령군 마천목을 길주 찰리사의 김을하를 용무 시위사 도순문사의 조지를 동지 총재의 곽승우를 호분 시위사 총재의 유습을 전라도 절제사의 조흡을 호익 시위사 총재의 성발도를 경성 절제사의 최윤덕을 호영 시위사 총재의 김중보를 전 절제사 하경복을 낙점하였다. 충좌사 첨절제사의 상호군 황상을 웅무사 첨절제사의 판사 성달생을 신무사 첨절제사 상호군 장대유를 용량사 첨절제사의 상호군 윤유충을 용기사 첨절제사 병마사 박씨를 용무사 첨절제사 상호군 장삼이를 호분사 동첨절제사의 대호군 황덕우를 호익사 동첨절제사 대우군 이종을 호용사 동첨절제사 상우군 변희를 구전하였다. 낙점은 세 사람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 위에 임금이 친히 점을 찍어서 뽑는 일이고 구전은 세 사람의 입포자를 갖추지 않고 임금이 구두 명령으로 벼슬아치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기도의 기민을 진휼하다. 쌀 1천석을 가지고 2천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장형 이하의 죄를 저하로 수속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명하여 장형 이하의 죄는 모두 저하로서 수속하게 하고 또 양경과 경기의 영을 내려 호미의 예에 의하여 대호, 중호, 소호로 나누고 3년을 한도로 하여 저하를 거두게 하였다. 의정부 금상관 권숙을 불러 말하기를 옛날 주나라 모광이 순유하기를 절도 없이 하여 재정이 고갈되고 백성들이 공공하여지니 오형을 수속하는 법을 만들어 비록 대벽이라 하더라도 속받치게 하니 뒤에 의논하는 사람들이 많아기를 부자는 살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죄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내가 속지 않은 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사제 위의 사람에게 모두 저화로서 속지 않게 하여 저화를 기꺼이 사용하게 하려 합니다. 하였다. 원숙이 정부의 뜻으로 상언하기를 장 100대를 범한 자는 죄 가운데서도 무거운 자인데 속으로 바치는 것은 겨우 저화 60장뿐입니다. 또 근일에 교지가 있으시기를 저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죄가 중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죄가 강한 자는 장 100대의 수군에 충당하라 하였사운데 이것을 수속하게 한다면 법에 두 가지 문이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영세의 법규가 아니라 다만 일시적으로 곤도일 뿐이니 비록 장 100대에 해당하는 죄라 하더라도 수속하는 게 하는 것이 옳다. 올해 16년은 우연하게도 내 생일과도 같고 애군도 이 해에 이르러 끝이 난다. 복자들이 모두 3월과 9월에 애월이라 말하였고 또 내가 처음에 이곳에 이르러 종묘에 점을 쳤더니 움직이면 길하다고 한 까닭에 왔을 뿐이다. 지금 내가 환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양도의 신하와 백성들이 왕래하는데 곤란하고 조사들이 각기 가시를 두게 되며 대신들이 두 곳으로 나뉘는 까닭에 환경으로 가서 함께 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 16일에 대가를 출발하여 20일에 동대문 밖에 머물러 장막을
설치하고 있다가 사물이 지난 뒤에 서울로 들어가고자 하니 그대는 가서 내 뜻을 알리라 하였다. 이튿날 의정부와 육조를 불러 말하기를 장주의 이하는 모두 수속하게 하라. 어제 정부에서 불가하다고 말하나 이것은 장관 계책이 아니고 특별히 권도로서 저화를 행하게 하려는 것뿐이다 하였다. 박읍, 이응, 황희 등이 말하기를 법이란 만세의 공공직이기 때문 직위이니 일시적 방법으로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숙범이 말하기를 장 100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와 60장만 속바치게 한다면 죄 지은 사람만 다행할 뿐입니다. 사신이 서기를 저화를 쓰게 하려고 하여 장죄를 속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후세에 의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한 형벌을 써서 백성을 권장하는 것이 어찌 가벼운 형벌로 백성을 권장하는 것과 같겠는가? 사신이 비록 역사에 쓴다 하더라도 어찌 부끄러울 바가 있겠는가? 저화가 통행하게 되면 이 법을 중지하는 것이 옳다. 이제 원숙으로 하여금 한경에 가서 대신들에게 고하게 한 것은 대체로 이것을 이르게 한 것이지 이것을 의논한 것은 아니었다. 그대들 정부에서는 이것을 받들어 각도에 이문하도록 하라. 또 호패법에 대하여 헌헌한 사람이 많았으나 내가 따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지금 만약 호패법을 행하게 된다면 백성 가운데 범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수속하게 한다면 저화를 구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였다. 우정성 조영무가 말하기를 저화의 법령도 아직 유행되지 않았는데 또 호패법을 세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주상께서 호패를 행하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속죄하려는 자가 많을 것이라 여기심이나 호패법을 범하는 것은 모두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매우 옳게 여겼다. 원숙이 복명하기를 본사의 대신들이 모두 주상의 뜻이 곡진하신데 감사하고 있으나 3월달 안에 반드시 풍우가 있을 것이니 장막에 주련이 하시기 어려울 것이라 염려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나는 장막에 편하게 여긴다. 하였다. 원숙이 또 아뢰기를 하윤과 승승린이 말하기를 대벽 이외의 죄는 모두 수속하는 것이 가하나 만약 불충불효한 사람이 수속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성승린이 또 말하기를 신이 아뢰고자 하는 것은 노신이 말한 바가 아닌 것 같사오나 국고에 저축하는 것을 가볍게 허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쌀콩 1,000석을 가지고 양도의 기민에게 나누어 주어 진율한다 하시니 신은 간절히 생각한데 기곤의 실정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것을 얻어준다면 성상께서 백성을 구제하는 본의가 아닐 것입니다. 또 지금 굶주린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볼수 없사오니 우천 천천히 곤궁이 심해지기를 기다려 구제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지금 진제에 소요될 미두가 벌써 이와 같으니 장차 환매할 미두 1,000석을 반감하여 이를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하니 임금이 옳다 하였다. 양경은 경도 한승부와 구도 개성 유우사이다. 대벽 은 사형이며 분사는 한경 즉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각 기관을 말하고 주련은 임금의 연이 잠시 머무는 곳이고 대벽은 사형을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살인 광기를 보고 정월 대보름 밤에 궁중에 등을 켜 놓도록 명하다. 승정원의 명하기를 정월 보름날 밤에 등불을 켜놓는 것은 옛날 군왕들이 이를 행한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이를 본받으려 한다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응방의 패두인 사복시 부정 지백안을 세매를 잘못 길렀다고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좋은 세매를 기르는 자가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조심하지 못하여 세매를 실성하게 하였으므로 명하여 그 녹을 도로 징수하고 경원부의 군졸로 충군하게 하였다. 지백안은 이때 패두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외 죄수의 태장 죄목을 매 겨울마다 기록하여 아뢰라고 형조에 명하다. 계월은 사철의 끝달을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8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함주에 있는 덕릉과 악릉의 호를 돌에 새기고 소나무를 심게 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거센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신도의 기민을 진율케 하다. 명하여 궁핍한 백성들을 진율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아울러 쌀 1,000석을 주었다. 임금이 한경의 민간이 굶주려 죽는 자가 있을까 매우 염려하여 분 의정부에 명하여 궁핍한 백성들을 초록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리하여 정부에서 지인과 각 부령으로 하여금 열의를 순행하여 궁핍한 백성을 찾아내어 역마를 달리 아뢰었으므로 이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분 의정부는 한경에 남아있는 의정부를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원윤 이괭을 탄핵하였으나 용서하다. 이괭의 종이 전조를 거둘 때 잔부를 함부로 거둬들였으므로 임금이 장무집행 홍여방을 불러 말하기를 이 일은 그 주인이 아는 바가 아니니 그 종만 죄를 주어 고래를 경계하게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진엄마의 말값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말값은 국용에 충당하다. 이보다 앞서 진엄마 1만 필의 말값을 모두 중국에서 비단과 면포로 보내와 그말 주인에게 모두 나누어 주게 하였는데 그 나머지 비단이 1만 6천 필이었다. 임금이 명하기를 1만 4천 필은 내 자씨에서 내 자씨와 내 솜씨 제 용감에 분납하게 하고 만약 양실을 내 탕으로 한다면 이것을 모두 제 용감에 납입하게 하라. 그리고 그 나머지 2천 필은 백성에게 무역하도록 허락하여 모두 저화를 사용하게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기근 질병으로 인한 서북면의 기민을 진율케 하다. 내자윤 김지를 서북면에 보내어 기민을 구제하게 하였다. 유정현이 아뢰기를 의주의 백성 1,500명이 굶주리고 있는 데다가 또 역지를 앓고 있으며 벽동 인주 등 11개 군도 기근이 들었다고 하오니 원컨대 묵은 곡식을 내어 이를 진율하소서 하니 임금이 김질에게 명하기를 너가 가서 기근과 역질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 진율하되 죽음에 이르지 말게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야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하번 갑사와 12군으로 경성군사를 돕도록 명하다. 명하여 하번갑사 300명과 시위군 300명으로 경성군사를 돕게 하였다. 동북면 감사가 상언하기를 야인이 와서 말하기를 맹가 천모가가 장차 신조로 이주하려 한다 하오니 그때를 타서 침략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군사를 더하여 방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야인들이 편안히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군사를 발하여 눈을 치게 된다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을 낼 것이다. 그대로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경선의 수졸이 본래 600명인데 또 하번갑사와 시위군 등으로 이를 지키게 한다면 내실이 완전히 잘 갖추어져서 오랑캐들도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용무 이천우 등이 진언하기를 지금 맹가천모가를 초모하였다고는 하나 그가 장차 계엄로로 이사하여 그 종루들과 함께 새끼를 따라 길주로 직항하게 되면 경성은 마치 낭중지물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그가 말을 먹이러 남하하게 된다면 단주 청주 지방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또 그가 중국에 호소 하기를 조선에서 우리 종류를 죽임으로 땅을 버리고 왔습니다. 영흥 이북 지방은 원조 때 중국의 직속이 되었었으니 그 땅을 도로 찾음이 옳겠습니다. 한다면 중국에서 이 말을 듣고 그 땅을 바치라고 한다면 매우 미편합니다. 먼저 군사를 보내어 갑주로부터 아치랑구에
이르게 하시고 또 군사를 나누어 그 지경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가사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서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은 알수 없는 일이다. 적이 비록 우리 땅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정을 안다면 붙잡기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머나먼 이 토에 있어 그 땅의 권능과 험조도 쉽게 알수 없는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환이 있을 것이고 하물며 기필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중국에서 일찍이 동부면 칩처의 인민을 바치라고 하기에 김첨을 보내 이를 변정하였다. 그때 땅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맹가의 호소를 듣고 우리 땅을 바치라 하겠는가? 성상군 이직이 한경에서 온다고 하니 그도 역시 모의를 잘하는 사람이다. 어찌 그에게 자문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윽고 이직이 이르러 아뢰기를 길이 멀고 땅이 험하니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북방은 흉년이 들고 말도 지쳤으니 오면 치고 가면 쫓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였다. 태정실록 21권 태정 11년 1월 2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외의 백성에게 포를 저화로 교환토록 하다. 명하여 경외 대소 인민에게 날짜를 정하여 포를 관에 납부하고 저화를 받도록 하였다. 호조판서 이응이 아뢰기를 부상 좌군 노 불정이 추포 1,500여 피를 다른 집으로 옮겨놓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종놈이 진짜 부상이면서 저화를 쓰지 않았다면 성법을 엿보는 자이다. 사안부는 마땅히 빨리 추액하도록 하라 하고 명하기를 이 종놈이 포를 감춘 것은 금령이 내리기 전에 있었으니 어찌 죄를 줄 것이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경외 대소 인민으로 하여금 포를 그 집에 감추지 못하게 하고 날짜를 정하여 관에 바치게 하여 저화로 바꾸어 주도록 하라. 그리고 정한 날짜 이후에는 각 코를 뒤져서 혹시라도 감춰둔 자가 있으면 경중에 따라 죄를 주도록 하라. 저화의 법은 예법이니 오늘날 눈에 띄는 한두 가지 방법에 구애하지 말고 마땅히 예법에 의하여 도모하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서하기를 저화를 반행한 이후부터 중회에서 상포를 일절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소 인민들이 간수한 포를 제용감에 납부하여 저화로 준급한다는 사실도 이미 방문으로 내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무식한 인민들이 나라의 법령을 업신여기고 비밀히 상포를 감추어 놓고 거래를 행하여 성법을 엿보고 있으니 너무나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모든 중회 대소 인민들이 간수한 포를 날짜를 정하여 모두 관가에 들이게 하여 저화로 준급하게 하시고 정한 날짜 이후에는 각 코를 수색하여 숨긴 상포가 500필 이상이면 법대로 처형하여 널리 보이시고 500필 이하는 판지에 의하여 장 100대에 저화로 수속하게 하고 금음은 수군으로 충당하소서. 그리고 상항의 사람들의 가산은 모두 관가에 몰수하고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범인의 가산의 반을 상으로 충당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각 부내의 총관과 이정에게 모두 서약을 받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포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만약 일이 발각되면 함께 죄를 받게 하였다. 태정실록 21권 태정 11년 1월 2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모든 백성들이 집에 칸수를 계산하여 매 칸마다 저와 한 장씩을 받도록 하다. 사헌부에 명하기를 불정을 죽게 하지 말고 그 당을 국문하라. 또 이와 같은 불상되고 공장들이 양경에 모두 집을 지어 놓고 피차에 왕래하면서 몰래 사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양경의 호주의 성명을 상고하면 알수 있을 것이니 추구하여 호적에 올림이 마땅하다 하고 또 명하기를 불정에게 가사는 적물하지 말고 그 죄만 수속하게 하라 하였다. 양경은 경도 한성부와 구도 계승 유후사를 말한다. 태정실록 21권 태정 11년 1월 2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일태 동안 보였다. 태정실록 21권 태정 11년 1월 2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종친을 불러 격구를 구경하다. 태정실록 21권 태정 11년 1월 태정실록 21권 태정 11년 1월 22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금주령을 내리다. 서북면 도승문사가 금주령을 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4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종친을 불러 격구를 구경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4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재릉제의 제사를 제대로 준비 못한 예조정난 권보의 주회를 청하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나라의 대사는 제사와 군사에 있습니다. 예조정난 권보는 연전에 계승전의 춘향대제를 고랬고 또 금년 정조 때 재릉의 제사를 별례로 행하라고 이미 왕지가 있었는데 권보가 또 지체하다가 미처 별례를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천건대 죄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보는 일찍이 갇힌 바 있었으니 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는 청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고 밤에 부엉이가 오니 기양토록하다. 태백승이 낮에 3일 동안 나타났다. 밤에 부엉이가 창덕궁 서쪽 모퉁이에서 우니 일관이 기양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궁정이 산기슭에 가깝기 때문에 가서 와서 우는 것이니 기양할 것이 없다 하고 또다시 명하기를 지난번에 부엉이가 정전에서 울기에 동문 밖으로 피방하였는데 지금 정월에 또다시 우니 제사를 지내야 기양함이 좋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금교 한승윤 송윤경의 누이에게 미두를 하사하다. 쌀콩 20석을 하사했다. 송윤경의 누이 나이가 90세였는데 윤경이 시를 지어 바쳐서 은혜를 빈 까닭이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일본에 사신으로 가다가 해적에게 약탈당한 양수가 일본 국왕의 답서를 가지고 돌아오다. 그 국왕의 답서에 이르기를 일본 구원의 지는 삼가 아래입니다. 사람을 보내시어 유시하는 글과 겸하여 물건까지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해상에서 호적들을 만나 급탈을 당하여 겨우 사지를 벗으나 알몸으로 이르렀습니다. 이미 후한 예의를 받아 싸우니 직접 뵙고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간사한 백성들이 주토를 피하여 외딴샘에 도망가 숨어 있으면서 해상에 자주 나와 장사배를 표락하는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어찌 강구하는 데 뜻이 없겠습니까? 이미 연해 관리에게 명령을 내려 사신을 호송해 돌려보내고 변배치 않은 물건을 보내드려 겨우 성의를 표할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수가 사신으로 갔다가 도둑에게 약탈을 당했으니 진실로 불쌍하다 하고 쌀 20석과 재와 100장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6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등릉과 안릉에 제궁을 짓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6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저화를 시행할 방책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저화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무역하게 하고 그들이 바꾼 포화와 유밀은 국용에 충당하소서. 그리고 포화나 유밀을 바치게 하였던 전지는 모두 쌀로 거두어들이고 수령이 간혹 민간의 이해를 살피지 않고 거급을 응매하는 자가 있거든 중죄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급은 전지나 노비 등을 법을 어기고 그대로 남에게 지급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도총재 장사정을 경사에 보내 성질을 하랬게 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종친을 불러 격구를 구경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성에서 길이가 20척인 돌이 저절로 불타다. 화기가 비린내가 나오고 노린내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8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공안부 윤으로 치사한 당승이 병이 나자 약주를 하사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3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계승유사에서 각호의 포화를 수색하다. 왕명을 받들어 처음으로 각호의 포화를 수색하였다. 이때 관리들이 부잣집을 먼저 수색하였는데 금물은 금, 은, 옥기 능단이 있으며 모두 관가에 몰수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금, 옥, 능단이 비록 금물이긴 하나 아울러 수색하지 말라. 이미 거둬들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돌려주게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진흔하는 그릇이나 장식풀에 붉은색을 사용을 금하도록 하다. 명하여 각도에서 진흔하는 기환에 붉은색을 금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목은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기환에 순색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소목은 붉은 목감의 원료이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순찰도는 군사에게 붙들린 선공 소강 심서를 파직하다. 형조 정랑 이중만을 용서하다. 사안부에서 청하기를 심서가 순패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이것을 실책해야 되는데 이중만이 심서를 내놓았으니 그 죄를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중만의 죄가 심서보다 조금 경하니 심서는 파직하고 이중만은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처음에 순관 이승직이 심서를 전옥에 가두었는데 이중만이 경종을 살피지 않고 곧 심서를 석방한 까닭에 헌사에서 죄 주기를 청한 것이었다. 임금이 이중만의 죄를 용서한 것은 공신 조언의 사유이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상인 가운데 예행증이 없는 자의 죄화를 몰수토록 명하다. 명하여 상고 가운데 노인이 되는 자는 모두 그 죄화를 몰수하게 하였다. 전라도 관찰사 이귀산이 아뢰기를 무릇 상고들은 농업을 일삼지 않고 본역을 도피하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경외간의 노인이 되는 자는 모두 그 죄화를 몰수하고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자는 저와 50장을 상주게 되면 놀라 놀고 먹는 무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3일 동안 나타났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박미의 보고를 듣고 야인을 진율하기 위해 동맥 가츠모가에게 곡식 150석을 하사하다. 박미가 야인 땅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야인들이 몹시 굶주리고 있는데 맹가천모가가 이르기를 국가에서 만일 양식을 준다면 감히 이산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도둑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상언하기를 야인들이 몹시 굶주리고 있다니 쌀을 운반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미가 간 것은 오로지 굶주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어찌하여 어찌합니까 하는가? 마땅히 즉시 쌀을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